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부터는 24시간 진행됩니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 대책본부도 꾸려졌습니다. 광주 화정동 사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이웃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설 명절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어느덧 2주가 흘렀지만 실종자 5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24시간 수색 구조 작업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까? 네, 밤사이엔 수색 작업이 중단됐었는데요. 조금 전인 7시쯤부터 인명구조견과 구조대원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발생 14일 차인 오늘부터는 24시간 동안 수색과 구조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동안은 타워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지거나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어두운 밤 사이엔 작업이 중단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타워크레인이 부분 해체되고 외벽과 연결된 거푸집도 제거돼 추가 사고 우려가 낮아졌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마무리하면서 소방당국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작업을 실시합니다. 해외 대형 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활동을 했던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우선 투입될 예정이고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24시간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콘크리트 잔해 제거 등 소방대원 보조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붕괴 건물 상층부에 대한 정밀한 수색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인명구조견들이 거듭 반응을 보인 22층과 27층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가동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수본은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은 물론 현장 수습과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수색과 구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도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나누며 현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대원들을 응원하며 빠른 구조 수색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참담한 붕괴 사고 현장 한켠에 내걸린 노란 리본.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시민들은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 5명의 무사 귀환을 노란 리본에 담았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전하면서 이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나지 않도록 전국 각지에서도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수색에 애쓰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여나 구조대원들이 끼니를 걸을까 샌드위치와 김밥을 손수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수습하시는 소방대원님들한테 저희가 200개 샌드위치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사고 현장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은 채 꾸준히를 도맡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와 라면 등 구호품으로 사고 현장 피해 주민을 달래고 현장을 찾는 시민들과는 안타까운 감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지원 활동은 하고 있지만 좀 어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이제 아쉬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동 참사 유족들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지키겠다며 말하는 이웃들. 참담함과 안타까운 가득한 사고 현장에서 마음과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요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이맘때 기온 5, 6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점차 걷히고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날 자체는 맑겠고 또 포근하겠지만 아주 쾌청한 하늘을 마주하긴
어렵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전남에서는 이번 명절에도 서로를 위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전남 완도군의 중심 교차로.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 자제를 호소하는 팻말들이 올해도 등장했습니다. 고향에서 먼저 시작된 잠시 멈춤 운동. 타 지역에 있는 가족들에게 귀성 자제를 미리 요청하고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를 받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부모님의 안부를 살펴주고 명절 음식 나눔, 온라인 성묘 서비스 등도 지원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행정이 채워드리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묘 마녀기가 모셔진 공업묘지에도 일찍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향우들 대신 정성스러운 음식도 올리고 헌화와 분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벌써 네 번째 치러지는 합동 성묘로 고령자가 많은 고향 마을을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 출향 인사 여러분 이번에도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부모님들께 전화로 안부 나눠주십시오.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화된 전남. 현재 확산세가 계속되면 일상 회복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고향 마을들도 이동 멈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휴일인 어제 광주에서는 265명, 전남에서는 1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말인 그제 광주 전남의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500명을 넘은 가운데 어제 확진자 수는 오후 6시 기준이어서 자정까지 합산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주는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자가 6일 만에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지원금 지급을 진행한 결과 광주시 전체 지급 대상자의 69%인 102만 5천 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다음 달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일상회복 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김동연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신당 창당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낮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신당인 새로운 물결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후보 개인 비리와 가족 문제는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며 대신 소상공인과 부동산, 청년과 국가 권력구조 개편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자며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광주 창당대회에 이어 전북과 전남에서도 잇따라 창당대회를 열고 호남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1월 들어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겨울 철새가 11만 마리 넘게 관찰됨에 따라 2월까지 강원성 AI 차단 방역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 20곳에 대한 상시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암호와 순천만 등 오리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집중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철새의 분변 채취와 폐사체 수거, 포획 등의 활동을 확대합니다. 현재까지 전남 10건을 비롯해 전국 가금 농장에서는 모두 2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주요 시설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올해 주요 공연은 대체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문화예술회관은 31년 동안 사용했던 공연장 객석과 무대 장비, 음향 설비 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대극장은 오는 9월, 소극장은 내년 1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광주 실입교향악단을 비롯한 합창단과 국악단, 극단의 올해 공연은 아시아문화전당과 빛고을 시민문화관 등 대체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미얀마 신군부 쿠데타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 민중들이 민주화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얀마 양곤대학교 세종학당 천기홍 교수에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까지 미얀마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현재 네. 상황, 미얀마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달 초반에는 이제 시민들이 그러니까 반군부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도 알려진 것처럼 이제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나가서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이제 전 세계로 많이 알려져서 아 이게 평화적인 시위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현지에서 보고 있었는데 2월 한 말경부터 이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군부 진압군들이 군경들이 이제 양곤 시내에서도 시민들을 향해서 총격을 발포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9월부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에서는 군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를 하면서 이 젊은 시민 그 시민군들이 소수정종 무장단체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군부의 저항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 1월 14일 기준으로 미얀마 정치범 지원 단체에서 집계한 바로는 1,469명이 지금 사망자가 네네 사망했고 그리고 체포돼서 구금된 인원만 한 11,0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수배를 당해서 도망 다니는 인원도 한 몇천 명이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치열하게 그 저항하고 또 신군부 세력은 탄압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좀 자극적인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죠. 이제 군부에서 시민 방위군들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빠지고 나면 군부에서는 보복성으로 해서 뭐 마을 하나를 전소시켜 버린다든가 또는 피난하는 그 양민들을 다 잡아서 차에서 불태워서 죽여서 뭐 사망자가 동시에 35명 정도가 이제 불에 타 죽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SNS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양곤이나 만달레에서는 군부의 경계가 이미 장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대신 이제 어떤 심리적 지지를 통해서 한 예로 11월 달에 이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했었거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국채를 발행한 거죠. 그때 뭐 한 10시간 만에 한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가 거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군부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군부 정서가 아직까지 상당히 높고 이제 군부를 반대하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가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피해는 계속 발생될 것이고 민주화에 대한 염원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얀마 현지에서도 그런 광주 지역의 연대 그리고 지지하는 얘기들을 알고 계시는지? 광주가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들도 반드시 우리 광주의 민주화 운동처럼 반드시 민주화를 쟁취를 해서 대한민국처럼 똑같이 발전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들이 사실 많이 느껴집니다. 미얀마에서. 이 사태가 잘 마무리가 돼서 예전에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네. 명칭이 바뀐 것처럼 네. 미얀마 사태가 아니라 미얀마 민주화 운동으로 될 날이 오기를 미얀마의 봄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특별시사회가 광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영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은 독재 정권에 맞서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네 번째 도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김진홍 감독이 연출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7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프로배구 최고의 빅 이벤트인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프로배구 올스타전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됐고 지난해 9월 창단한 AI 페퍼스의 성장과 호남권 겨울 스포츠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올스타로 뽑힌 선수들은 팬들이 지워준 별명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진행했고 경기에 앞서 스파이크 서브 콘테스트 등 다양한 축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홍지영 대변인이 장흥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장흥 회령진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회의 땅 장흥에 문화의 힘을 더해 장흥을 남도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오는 6월 장흥군수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이맘때 기온을 5, 6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죠.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 자체는 맑고 또 포근하겠지만 또 아주 쾌청한 하늘 마주하긴 어렵겠는데요.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낮에는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화순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 분포로 낮 동안은 포근하겠고요.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무한 영하 1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11도 안팎으로 포근하겠고요. 고흥 5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